자, 합시다. 자연수 n이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21의 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나왔어요. 자, 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나왔어요. 맞지? 그러면 여기는 이 n값을 기준으로 잡아줘야 돼요. 일단 얘가 양수가 나오면요,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짝수 제곱근이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옵니까? 다시 천천히 이 내용 말고 어떤 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가 몇 개 나와요? 내가 말하는 양수 기준이야. 어떤 수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몇 개 나와요, 실수가? 두 개 나오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어떤 수의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요? 한 개 나오죠, 실수.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 뭐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뭐로 나올 겁니다. 맞죠? 그렇다는 말은 얘의 n제곱근 중에서 라고 했지만 음의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얘랑 얘야. 맞죠? 근데 첫 번째 이 경우로 잡으려고 그러면 여기 나온 이 숫자가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뭐냐 하면 n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21이 양수일 때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얘는 n-3, n-7이 양수라는 말이고 n은 3보다 작거나 또는 n은 7보다 커야 되겠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까지? 맞지? 자, 이게 지금 뭔 말이야? 얘가 양수일 조건이야. 얘가 양수일 조건에서 음의 실수가 나오려면요, 무조건 몇 제곱근이 돼야 돼요? 짝수 제곱근이 돼야 돼요.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홀수 하나만 나옵니다. 실수 맞지? 그러니까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 돼야 된다고. 이때 이거 n은 뭐다? 짝수여야 돼요. 그럼 이걸 다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럼 뭐 돼요? 여기서는 n은 2도 되고요. 자연수 n이기 때문에 2부터네. 2 되고요. 또 뭐 돼요? 8 되고요. 또 뭐 돼요? 10 되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얘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5번엔 얘가 뭐다? 음수야. 음수일 때 딱 하필이면 뭐 돼? 홀수 제곱근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음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n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21이 0보다 작다니까 얘는 n-3, n-7이 0보다 작고 n은 3하고 7 사이야 되죠. 맞지? 이걸 만족하면서 당연히 n값은 뭐가 돼야 돼요? 홀수가 돼야 돼요. 맞나요?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n은 뭐 돼야 돼요? 5하고 5가? 맞나요? 다 했네요. 문제에서 이거 말해요. 다 더하래요. 얘들 들이다하면 10, 20, 25.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2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세제곱근 54, 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가고 원의 점 한 점 P에 대하여 AP의 길이는 세제곱근 2다. 그리고 P에서 수선에 발렬해서 H를 한 다음에 삼각형을 구했더니 이놈의 삼각형의 넓이가 뭐 어떻게 나오더라 이거죠. 결론적으로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문제네요. 맞나요?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합시다. 자, 요거 어떻게 할까? 자, 보세요. 내가 요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요, 여기는 요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요 각만 알면 돼요. 요 길이만 알면 돼. 요 길이만 알면 돼요. 끼인각하고 이용해서 풀라면. 맞죠? 자, 요 각을 내가 잠시 뭐 세타로 놓을까요? X 뭐 세타로 놓읍시다. 됐나요? 지금 나는 뭘로 푸는 거야? 삼각함수 넓이 공식으로 풉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가 아니라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지만. 자, 근데 얘가 요 놈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세제곱근입니다. 그럼 내가 길이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잡아야 될 걸, 내가 이놈을 세타로 잡았으면요, 무조건 얘도 세타예요. 맞죠?
그냥 알고 가라고요. 이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죠. 이게 지름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무조건 세탄 여기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사인 세타잖아. 사인 세타 알고 요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이가? 맞죠? 근데 이 큰 삼각형 비교해보면 요거 이제 보지 맙시다. 있다는 건 생각하고 요 큰 삼각형 비교해보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죠? 큰 삼각형, 삼각형 PAB에서 코사인 세타는요, 세제곱근 54분의 세제곱근 얼마 돼요? 2대죠? 맞지? 이거 한꺼번에 약분하면 얼마 돼요? 세제곱근 27분의 1입니까? 내가 3분의 1 넣어줘.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 나왔다는 말은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뭐 암산으로 되겠지만 지금 어떻게 나왔다? 얘가 3일 때 1 나왔다는 말이거든. 그럼 이게 2루트 2 되겠죠?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 된다? 3분의 2루트 2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알아냈단 말이야. 그럼 다시 코사인이 3분의 1이라 했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 이용하면 이 길이 또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것도 코사인 아닙니까? 삼각형 PAH에서 이용하면 내가 AH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코사인 세타는요 세제곱근 2분의 AH가 될 거고 얘가 지금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 말이잖아. 그럼 AH라는 말은 3분의 1 곱하기 세제곱근 2다 이거죠. 자, 그럼 이 길이도 알아버렸습니다. 지금 이 길이 알았고 이 길이 알고 지금 사인값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그럼 삼각형 넓이 끝났죠. 그럼 삼각형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세제곱근 2랑 얘 얼마예요? 3분의 1 곱하기 세제곱근 2죠. 밑에 거 맞나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얼마예요? 3분의 2루트 2거든요. 됐나요? 자, 정리합시다. 요거 정리하자. 에이씨, 여기 적을까? 요 2 약분 내놔. 맞죠? 자, 그러면 2만 먼저 정리합시다. 2의 3분의 1제곱, 2의 3분의 1제곱, 2의 2분의 1제곱이가 지수만 정리하자. 3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2분의 1 이거 6분의 얼만데요? 2 더하기 2 더하기 3이가 그럼 6분의 7입니까? 2의 6분의 7제곱이고요 이거 3의 몇 제곱이에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까? 됐나요? 그럼 얘가 지금 6이고 얘가 7이고 이거 마이너스 2라는 말이니까 세 마리 다 더하라. 11 나오겠죠. 11. 이해되겠어요? 3번 볼게요. 밑을 2로 하는 로그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얘는 자연수예요. 자, 그리고 n도 자연수예요. 그리고 양수 a의 개수를 fn이라 한다. n에 따라서 양수 a가 달라지겠죠. 그때 그 개수를 fa라 한다. 자, 밑을 2로 하는 로그 a는 정수래요. 일단 얘는 정수입니다. 자, 나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나는요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됐냐면 밑을 a로 하는 로그 n 곱하기 자 내가 이거 떨어뜨릴게요. 밑을 n으로 하는 로그 n 더하기 밑을 n으로 하는 로그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곱하기는 더하기 떨어뜨렸습니다. 자, 분배법칙 쓰면 얘들들이 곱하고 얘들들이 곱하면 되는데 됐나요? 자, 요 놈과 요 놈은 지금 뭐 자, 이거 얼만데요? 1이죠. 그러면 분배법칙 써봤자 그냥 뭐 나와요? 밑을 a로 하는 로그 n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2는 앞으로 내보낼 수 있죠. 그럼 앞에 2가 있다 이제. 맞죠? 그리고 얘들 분배법칙 해야 되는데 얘는 밑과 진수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뀌어 있죠. 그럼 얘들들이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버리면 뭐 돼버려? 1 돼버리죠. 그럼 앞에 있는 뭐만 남아요? 2만 남습니다. 2만. 맞죠? 근데 이놈이 지금 뭐다 이거? 자연수래요. 자, 얘가 자연수라는 말은 일단 얘가 자연수라는 말은 얘는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맞나요? 맞죠? 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0 나오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얘를 또 정리해 봅시다. 얘는 지금 문제에서 나온 조건이 뭐냐. 미술 1호한 로고 N, 미술 1호한 로고 A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내가 이거를 미술 2로 하는 로그 A 분의 미술 2로 하는 로그 N으로 정리하자. 되나요? 이해돼요? 밑변화 썼습니다. 미술 2로. 자, 이때 FN 이 7이 되게 하는 FN이 7이란 말은 양수 A의 개수가 7개라는 거거든요. 맞지? 7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근데 잘 봐. 지금 얘는 정수고요. 얘는 정수예요. 얘는 지금 자연수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시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니까. 맞죠? 얘가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 0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은 지금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다시요. 얘가 정수고 얘는 자연수예요. 맞죠? 얘는 자연수야. 그러면 n에 얼마 집어넣었다면 n에 지금 n도 자연수입니다. n에 1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뭐가 돼버려요? 0 되죠? 맞지? 근데 얘가 문제에서 자연수로 나온다 했기 때문에 n은 1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럼 n이 2라고 가정해보자. n이 2라고 가정하면 얘는 지금 1이 됩니다. 맞죠? 얘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면 돼? 다시 천천히 생각해봐. 얘가 1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1이야. 맞지? 근데 뭐 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는데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간에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봐봐. 마이너스 10분의 1도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나요? 2분의 1. 이게 양수이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n이 2라는 가정하에서 언급한 겁니다. 지금. 맞죠? 그러니까 얘의 값은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정리됩니까? 자, 그리고 얘들 둘이는 지금 뭐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연수네요. 정수네요, 이것도. 맞죠? 그러면 n에 2가 들어가 버리면 n에 2가 들어가 버리면 얘가 1이니까 얘는 무조건 1밖에 안 되네. 맞죠? 또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 거죠. 다시 얘는 지금 정수예요. 정수. 아까 이 조건 따라서 얘가 자연수다. 이거 풀어버렸더니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정수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가 정수예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바꿔버렸기 때문에 얘는 정수일 거고 n에 2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된다? 1 된다. 얘가 1이니까 얘는 무조건 1의 약수가 돼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때 a 값은 뭐밖에 안 나와요? 2나 2분의 1이나 밖에 안 나오죠. 맞아요? 1이나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잖아. 내 말 이해됩니까? n이 만약에 3이면 어떻게 돼요? n이 3이면 얘가 자연수가 되지 않습니다. 맞죠? 얘는 탈락이죠. n이 4이면요. n이 4라면 얘가 2가 되죠.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다 안 구합니다. 얘가 뭐가 돼? 2가 됐다는 말은 얘는 무조건 2의 약수가 돼야 돼. 맞죠? 2의 약수 몇 개 있어요? 얘가 2야. 맞지? 얘 1 들어가도 돼? 안 돼? 1 들어가버리면 이거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맞죠? 얘가 2 들어가도 돼? 안 돼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돼버리니까 안 됩니다. 맞죠? 얘 마이너스 1 되면 안 돼. 내가 지금 요 통으로 얘기하는 거야. A 값이 아니고. 2,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돼? 안 돼요? 되죠?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지금 몇 개 나온대? 7개 나온대. 탈락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n은 5 돼? 안 돼?
N이 5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6은요? 안 돼요. 지금 이게 자연수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 당연히 2의 거듭제곱만 된다는 거 이제 알죠? 그러면 내가 이제 N4인 경우는 안 나오는 거 내가 확인했어요. 일단 몇 개 나왔으니까? 3개 나왔으니까. 맞니? N의 8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가 N이 8이면 이거 얼마 돼? 3 되나? 자, 이거 3 집어넣었다 생각하고 3 집어넣었다 생각하고 정리해봅시다. 1 돼, 안 돼? 1 돼, 안 돼요? 얘가 1 돼도 돼, 안 돼? 되죠? 또 3 돼도 되나? 맞죠? 또 마이너스 1은 안 돼. 마이너스 3은 되나?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 얘가 어차피 뭔지는 몰라도 여기에 있는 놈의 약수가 몇 개는 깔려 있어야 돼? 6개가 깔려야 돼요. 왜 7개가 아니에요? 무조건 음수로 딱 하나는 나오거든. 계속. 지금 음수로 딱 하나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양의 약수에서 6개만 만들어주면 돼. 이해됐나? 그 얘는 2의 거듭제곱 꼴인데 이렇게 찾아서는 하루 종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봐봐, 아무거나 생각해봐도 됩니다. 봐봐, N이 얼마일 때? 16이다. 그럼 이거 2의 4제곱이잖아, 맞지? N이 16이다. 그러면 이거 4 되니까 4에 약속해봤자 1, 2, 4잖아. 근데 여기에 뭐 어디 들어갈 수 있어? 마이너스 4 하나는 딱 들어갈 수 있어.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1보다 커진 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음수 딱 하나에 얘 약수의 개수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야. 이해돼? 자, 결론. 그러면 내가 지금 아, 이 내용 잡았네. 이 말은 얘는 요 놈인데 맞죠? 지금 보니까 요 놈의 개수는 일단 얘의 약수 중에서 음수 중에 제일 큰 놈은 가져가. 2일 때는 마이너스 2, 4일 때는 마이너스 4, 3일 때는 마이너스 3. 무조건 음수 한 마리 나오죠. 맞지? 음수 한 개 나오죠, 이거? 맞나? 그리고 약수가 양수로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6개 있어야 되죠. 그래야 총 7개가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양수로 6개 나오려고 그러면 이 숫자가 뭔지 몰라도 약수의 개수가 몇 개 나온다? 6개가 있어야 돼. 양의 약수의 개수가.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가 6개인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라 했기 때문에 자, 요 이제 지워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내가 예로 다 보여줬거든요. 이해 안 될까봐. 자, 그러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6개인 놈으로 정리했을 때 얘가 약수의 개수가 6개다. 그러면 요 값만 본다면 약수의 개수가 6개 나오려면 지수가 하나는 2고 하나는 1 돼야 돼요. A의 제곱 곱하기 B의 1제곱 해야 이거 약수 개수 6개 나오잖아. 이해되고 있나? 이거 말 뜯어버려서 못 푼 사람도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이런 꼴 중에서 가장 작으려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3이면 되죠. 가장 작은 수 10이라고요. 12. 10의 약수의 개수 6개 나오니까. 맞지?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되면 된다? 12가 되면, 그러니까 얘가 12가 되면 얘가 10이라면 이거 약수의 개수는 6개가 나올 거고, 그럼 여기는 음수 마이너스 10이랑 1, 2, 3, 4, 6, 12 이렇게 6개가 나오겠지. 그럼 총 7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얘가 10이란 말이니까 N 얼마 돼야 돼요? 2의 12제곱이 돼야 돼요. 내 말 따라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처럼 하나씩 집어넣어서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맞죠? 자, N이 2의 12제곱인 거 알았어요. 그때 자연수 N의 최소값, 이게 2의 12제곱인데 그걸 K라 부른대.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밑을 4로 하는 2의 12제곱이니까 얼마 돼야 돼? 밑을 2로 하는 2의 제곱, 2로 하면 2의 12제곱. 이건 2분의 10이 되니까 답 얼마 돼야 돼요? 6 나와야 되겠죠, 6. 제 말 이해합니까? 내가 아까 여기 계속 적어줬던 거는 하나씩 하나 집어넣어서 내가 규칙을 찾는 거야. 내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걸 잡으려면 맞죠? 정리되겠어요? 보자. 4번. 두 집합 A가 있어. 자, A와 B가 있는데 A는
자, 요놈이 자연수래. 요놈이 자연수라는 말은 x의 값 자체가 2의 거듭제곱꼴이죠. 그래서 내가 바꾸면 a라는 집합은 뭐 2, 2의 제곱, 2의 3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지금 문제 보면 어차피 a가 2하고 10 사이에 존재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 요 정도 끝이에요.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자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p가 나와야 되죠. 그럼 p의 거듭제곱꼴이죠. 그럼 얘는 p, p의 제곱, p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되어있냐면 a교집합 b가 b예요. a교집합 b가 b라는 말은 a하고 b는 부분집합관계고 a가 b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가 2의 거듭제곱꼴이라면 b도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2의 거듭제곱꼴이 되겠죠. 자 일단은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니까 좀 이따 이건 조합이지만 실제로 부분집합 때문에 쌤이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계속 자 b는 다시 p, p의 제곱, p의 세제곱 이렇게 갈 거고 얘는 가 조건을 따라가면 무조건 p라는 놈은 2의 거듭제곱꼴이야. 그러니까 얘는 2의 거듭제곱꼴이지만 얘가 2인지 2의 제곱, 2의 4제곱, 2의 6제곱 이렇게 갈지 우리가 판단을 못한다고. 그래서 p라는 놈을 2의 k제곱으로 정리해서 그럼 얘는 2의 k제곱, 얘는 2의 k의 제곱, 또 2의 k제곱에 또 3제곱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정리해보자. 나 조건이 뭐냐면 a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3개밖에 못 써요. 지금 입장에 순서상으로는 자 b는 1부터 1000까지니까 실제로 나와봤자 뭐예요? b집합은 첫 번째 내가 적어볼게요. k라는 놈이 1이라면 k라는 놈이 1이라면 b의 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2, 2의 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해서 2의 9제곱까지 갈 거예요. 만약에 k라는 놈이 2라면 b라는 집합은 2의 제곱, 2의 4제곱 이래도 가겠죠.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맞죠? 그래서 2의 6제곱, 2의 8제곱 그리고 2의 10제곱 안 돼도 1024니까 1000보다 작아야 된다 했어요. k라는 놈이 만약에 3이라면 b의 집합은 2의 3제곱, 2의 6제곱, 2의 9제곱으로 나올 거고 뭐 k라는 놈이 4라면 만약에 뭐 이거는 필요는 없겠지만 k라는 놈이 만약에 4다 그러면 b는 2의 4제곱, 2의 8제곱 이렇게 가고 있을 거라는 거지. 자 이때 하나씩 찾아보는 거야. 만약에 B집합이 K가 1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B집합이 요런 모양으로 나왔어. 그때 얘가 봐봐. 미슬 A로 하는 로그 B가 자연수가 돼요. 미슬 A로 하는 로그 B가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자 적어볼게요. A로 하는데 얘가 지금 자연수래요. 요게 자연수야. 그때 A값이 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봐봐. A가 만약에 1이다. 자, 2다. 라고 가정하면 2 들어가면 2 들어가면 1 되죠. 2 2제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2 되죠. 2 2세제곱 들어가면 되죠. 2 2네제곱 들어가면 4 나오죠. 이렇게 해서 몇 개 나와요? B하고 조합할 수 있는 게 9가지가 나옵니다. 자, A가 만약에 2의 제곱 4라면 얘는 얘가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4면 얘는 4의 거듭제곱꼴이고 4의 거듭제곱꼴이란 말은 2의 제곱, 2의 4제곱, 2의 6제곱, 2의 8제곱꼴이에요. 그러니까 4가지가 나오죠. 뭐 더 나오겠지만 할 필요가 없어. 왜 할 필요가 없냐? 문제에서 순서상 자체가 7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이 뒤에 거 두 개 더 해봤자 13 나왔으니까 얘는 탈락이죠. 맞죠?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 K가 만약 2다. K가 만약 2라면 자 똑같이 미슬 A로 하는 로그 B라는 놈 자체는 자 여기에서 A가 2가 됐다 그러면 요렇게 정리하면 2 나오죠. 요거 집어넣었을 때 얘기입니다. 요렇게 정리하면 4 나오죠. 요렇게 정리하면 6 나오고 요렇게 정리하면 8개 8 나오니까 이건 4개 나와요. 4가지. A가 4라면요 자 4의 거듭제곱꼴이니까 하나 둘 셋 4가지 또 되죠. 맞죠? 4입니다. A가 8이라면요. A가 8이라면 2의 3제곱꼴이기 때문에 얘 하나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럼 이거 뭐 나와요? 한 가지 나오죠. 일단 얘는 아홉 가지입니다. 얘는 뭐 더 이상 안 구했지만 얘도 넘어가서 이제 안 구해도 되죠. 안 구해도 되는데 일단 아홉 가지. 이렇게 탈락입니다. 세 번째, 쌤 이거 네 번째 거 지울게요. 세 번째 거는 똑같이 정리하면 미술 A라는 로고 B인데 A가 2라고 가정하면 요렇게 정리하면 3 나오죠. 요렇게 정리하면 6 나옵니다. 대입해서 요렇게 정리하면 9 나오기 때문에 이건 세 가지가 나와요. A가 만약에 2의 제곱골 4라면 짝수 제곱의 거듭 제곱골이기 때문에 3, 9는 안 되죠. 그럼 2의 6제곱 뭐 나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2의 6제곱. 그 다음에 얘가 2의 3제곱 8. 그럼 얘는 2의 3제곱골의 거듭 제곱이기 때문에 또 다 되죠. 3개. 그럼 얘는 다 합하면 7가지가 돼요. 아까 쌤이 금방 지었지만 K가 4라는 경우로 정리해버리면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해보면 뒤쪽으로는 안 되는 거 판단할 거고 지금 이 경우 안 되고 이 경우 안 되기 때문에 아 K가 3인 경우나 K가 3인 경우라는 말은 그때 만족하는 P값을 구하라 했죠. 요게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의 3제곱. 맞나요? 맞죠? 이게 P잖아. 맞지? P가 2의 3제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얼마 돼? P값은 8이다. 얘를 만족하는 조건에서 P값은 8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되겠죠?